여러분 미아입니다. 방금 따끈따끈하게 퀵을 받았습니다. 띵동 택배가 왔다. 아 맞네요. 멋진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초현실적인 홀리데이 판타지 세계가 펼쳐지는 2021년 홀리데이 한정 컬렉션 네 힙노타이징 컬렉션 홀리데이 컬렉션입니다. 매직 아이 눈이 돌아간다 쭉쭉. 어 이거 아닌가요? 네 웨이브 유어 완드 브러쉬 키트 오픈. 오 와 진짜 어지러워. 밀리 원카. 아 이거 뭐야 이게? 양쪽이 열리네요? 오잉?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 파우치가 양쪽이 열리지만 양쪽이 이어지진 않습니다. 띠용 띠용. 플랫 파운데이션 버퍼링 브러쉬 파운데이션용 브러쉬입니다. 멀티 퍼포즈 파우더 브러쉬 아이블렛 브러쉬 듀얼 엔디드 브로우 브러쉬 이렇게 양쪽이 브로우와 스크류 브러쉬가 들어있는 브러쉬입니다. 네, 서프라이즈 아이즈 아이섀도우 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짠! 오! 아 사진입니다. 짜라란! 오 마이 아이즈! 충격! 여러분 대박이다! 이게 이게 뭐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쿨톤이 쓰기 좋게끔 노란기가 싹 빠져있는 그런 컬러들입니다. 데일리하긴 한데 안에 블랙이 들어있고 펄이 들어있다 보니까 조금 저 확실히 홀리데이 컬렉션에 맞게 연말에 좀 맞게끔 포인트를 약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거울이 되게 커서 화장하기 엄청 편한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어? 내가 화장하는데 가끔 부담스러워. 누가 쳐다보고 있어. 막 부담스러워.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쳐다보지 마. 나 지금 화장할 거니까 저리 가. 이런 기능이 있나 봐요. 대박. 재밌네요 이거. 팔레트가요?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슝. 와우. 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 저는 이런 재밌는 뭔가 특별한 걸 좋아하는데 요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아 너무 재밌다. 네 제가 이렇게 방금 맥 스튜디오 픽스 컴플리트 커버리지 쿠션 컴팩트 NC15 색상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깔았고요. 커버력을 요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타입의 쿠션입니다. 저도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는? 그래서 가을 겨울에 건조하지 않게 사용하기 좋은 쿠션이라는 점? 끼임 별로 느껴지지 않고 요런 부분에도 막 요철이나 요런데 부각되지 않는 느낌. 가끔 광채가 있는 애들은 뭐 모공이나 요철이나 트러블 같은 걸 발랐을 때 걔네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쿠션은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피부가 좋으면서도 커버력이 있고 좀 단단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음영 베이스. 쿨톤용 음영 베이스를 깔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 촉촉한 베이스를 쌍꺼풀이지만 아무도 쌍꺼풀로 안 보는 주름과 얼굴 표정이 많다 보니까 끼임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방에 잡아줄 정도로 굉장히 애들이 부드러운 재질의 섀도우네요. 와 이제는 약간 퍼플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레이도 한 방울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되게 그윽한 오 뭐야 퍼플 존재감. 이야 너무나 고급진데? 반딱반딱 약간 샴페인 같은 느낌의 아이섀도우네요. 깔아볼게요. 브로우 브러쉬로. 이제 블랙 섀도우는 아무래도 블랙 라이너랑 다르게 잡았을 때도 막 엄청 블랙 같은 느낌이 좀 덜 들다 보니까 화이트 펄로 애교살에 제가 이거 처음 보고 아까 약간 사이버텍한 느낌도 있다. 뒷부분에 여기 있는 브라운 색상을 끼얹었더니 갑자기 그윽함이 확. 일단 매트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리즈를 되게 잘 잡아줄 정도로 실키하면서 부드러운 발림성의 섀도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자가 너무 고와서 가루날림이 좀 있었고 약간의 뭉침은 있었습니다. 그게 바를 때는 괜찮았는데 이쪽에 발색을 할 때 이렇게 손끝에 뭉쳐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손으로 바르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은. 다음으로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맥 미슬토 매트 파우더 키스 립스틱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오픈! 쏴쏴쏴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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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진짜. 패키지 거의 무대 커튼콜 열리는 느낌.
일단 요번 립스틱 외관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은 기존에 저는 맥 총알 립스틱 원래 좋아해서 엄청 많이 갖고 있기는 한데 애들이 문제인 게 겉에서 컬러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맥 투명 뚜껑을 따로 구입을 해서 애들을 보이게끔 사용할 정도로 약간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전체 컬러가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무슨 색인지 알 수 있다는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립 자체는 이름이 파우더 키스여가지고 되게 무서워하실 수 있는데 이름보다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질 부각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각질이 있으면 그 각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타입이지 딱히 이것 때문에 각질이 더 부각돼 보인다거나 각질이 더 도드라지는 립은 아닙니다. 키스 립스틱 다섯 종을 모두 바르고 와 봤거든요. 일단은 색감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맥 립스틱 여러분 아시죠? 발색력 진짜 좋고요. 이 파우더 키스 라인에 맞게끔 되게 파우더리한 립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발색이 진해서 색이 또렷함에도 불구하고 입술 구각이 막 너무 안 예쁘게 도드라지는 게 아니고 되게 뽀송뽀송하게 잘 표현되다 보니까 입술 자체가 볼륨감 있으면서도 되게 예쁘게 색을 컨트롤을 잘할 수 있게끔 펴발리는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립스틱이다 보니까 당연히 묻어남은 있습니다. 그래서 틴트랑은 다르다는 점? 대신에 좀 잘 이렇게 립에 잘 붙어있는 느낌? 가벼운 느낌이어서 사용감이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립입니다. 컬러가 모두 보면서도 또렷한 진짜 홀리데이에 잘 맞는 컬러들을 약간 톤별로 잘 뽑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로듀싱 같은 경우에는 웜분들이 베이스로 깔기 좋은 그런 무디한 톤이었고 하드코랄은 봄웜 찰떡! 개인적으로 봄웜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랄 컬러였고 아까 브라이트 푸시아 핑크 톤의 핑크 앤 율 미스잇은 꼭 쿨분들이 발라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 화사한 형광등을 켠 듯한 그런 약간 캔디 핑크 같은 그런 컬러였거든요. 그리고 딥 번트 레드는 진짜 인주 같은 제대로 홀리데이 느낌 내기 좋은 레드 컬러여서 사실 꼭 톤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시즌에 잘 어울리게끔 꼭 한번 발라보셨으면 좋겠는 저는 그런 레드 컬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이 스텔스 스테이트먼트는 그냥 보라색 립인데 생각보다 바를수록 또렷해지는 게 아니고 뽀용뽀용 부드러운 느낌이다 보니까 보라 립을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도 발라보시기 좋을 만한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뜨는 느낌이 별로 없어서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번 립 케이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색도 구성을 되게 잘했고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대만족이었습니다. 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홀리데이 분위기를 살려서 룩을 연출을 해봤는데 홀리데이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오늘 보여드린 홀리데이 컬렉션 중에 어떤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니면 또 다른 뭐 재밌는 홀리데이 컬렉션이나 같이 보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더 재미있고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